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9월 1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자, 천일, 아,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도, 그리고 축구도, 야구가 결승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별로 딴 데 신경 안 써가지고요. 어쨌든 축구는 어저께 통쾌한 승리로, 아, 정말 즐거운 밤들 다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방 두 분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복 많은 김 여사님, 아, 그리고 이승용님 올리겠습니다. 이승용님은 공부 좀 더 잘 해주시겠다는 약속 하실 것 같으면 메일 올려주십시오. 두 분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카카오톡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K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제가 메일로 날려드립니다. 자, 같이 하는 팀입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뭐 종목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같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서 시너지를 가지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메모 좀 하겠습니다. 메모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리신 분 한 분 계신데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메일을 좀 받아적고 있습니다. 아니, 김 여사님, 왜 도전, 거절을 하시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침에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다가 본인들 기사 같은 거 보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 그 팀원들이 올리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안에서 닥터K가 생방송으로 할 때 하루 종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사 팔아 매수 뭐 매도 시그널 나름대로 제 생각을 드렸는데 중간에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체크하고 내지는 궁금한데 이거 좀 어떠냐, 그런 거 서로 닥터K와 소통하는 창구를 하나 열어두는 거지 본인한테 손해될 거 없을 겁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죠. 홈캐스트가 17년 12월 사셨고 16,500원. 그리고 두 번째 대한항공을 32,000원. 제가 눈이 나빠요. 옆에 탭이라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그 두 개 먼저 할 테니까 올려 보십시오. 자, 홈캐스트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하기 전에 지금 오셨던 분들은 거의 뭐 닥터K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방송들 올려놓은 거 보셨겠지만 잠깐 전일 토요일 상황 한번 체크하고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플러스 0.67% 상승, 코스닥 1.5% 상승했습니다. 자, 닥터K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을 좀 흔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밑으로 빼기보다는 위로 땡길 것이다. 왜? 8월 31일 윈도 드레싱 월말에 자신의 투자 실적을 마감 짓는 날인데 특별한 이유 없으면 밑으로 안 빼거든요, 그날은. 그리고 밑에 한번 흔들어 주는 거는 최근에 선물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좀 걷어내는 것도 있고 초반에 밀릴 때 어저께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 잠깐 보자면 금요일 날 살짝 빠졌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전일이죠. 좀 빠진 거 보고 하방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인의 선물 포지션 한번 죽여주고
흔들 수는 있으나 밑으로 안 빼고 올라간다. 그것도 적중했고요. 자, 닥터K는 여기 인근부터 포트폴리오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외국인이 사요, 자꾸.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니까? 내 종목만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것만 파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닥터K가 큰 흐름에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는 이렇게 큰 흐름, 기관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그리고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외 시장까지 판단을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얼마나 많이 적합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인근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슬슬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목표치, 아까 방송 좀 보셨겠지만 하락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렇게 하락의 목표치가 여기서 딱 하면 딱 아다리가 떨어져요. 그게 아다리가 우리나라 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3일 홀딩, 양봉 하나 둘 셋, 3일째는 흔들린다 던져, 그리고 등등등등 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0% 먼저 하락이 많았으니까 60% 포트폴리오 확충, 70% 빠르게 강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 100% 확충하라 한 이후에 계속 지금 100%로 들고 오는 겁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더 잘 높게 챙겨가면서 할 수 있다. 자, 외국인이 이 3,966억 지금 매수했고, 코스닥도 자 1,000억대 규모로 양대 메이저에서 들어오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가 저항권이고, 그래서 저항권이라 하면 미국이 흔들흔들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파생시장하고 우리 선물, 그러니까 현물시장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꼬랑지가 몸통을 쥐 흔든다는 웹드독 현상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이 주식시장이 몸통인데 꼬랑지인 파생되어 놓은 선물 옵션이 우리나라 워낙 기관 외국인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흔들어 버린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빠질 것처럼 보여요. 왜? 60일의 저항이고 스트레이트로 비교적 올랐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하방으로 때린다고요. 그죠?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개인이든 누구든. 그러면 그거 죽여버리고 일단 위로 올려버렸다. 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윈도 드레싱도 있고, 계속 외국인이 사오기 때문에 선물도 사와요. 보시면. 선물도 사지 않습니까? 선물도 상방향이에요. 한번 더 체크해 볼까요? 자, 콜 옵션, 풋 옵션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주식만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먼저 이걸 이야기하느냐? 지수의 흐름을 먼저 방향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내가 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딱 주가 매수 수도하고 팔아가는데 청산하는데 주력할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개인은 콜 옵션 자꾸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자, 풋 옵션 파는 입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누적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이 상방으로 잡고 있어요. 개인도 상방,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 뭐 은행, 기타금융 대체적으로 기관들을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 투신과 연기금도 상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외국인 자체도 이런 하락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틀었네. 그러면 크게 더 우려할 거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09%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할 만한 자리에서 적당히 하락한 거예요. 별 문제 없어요. 나스닥도 신고가 갱신 후에 이후에 또 플러스 5일도 안 깼어요. 닥터케이 주식 생초 탈출 팁 3에 보면 좀 청산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이 첫 번째인데, 운봉을 박 깨지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면 밑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도 보면 빠졌던 거 다시 들어올리면서 도찌 모양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환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밑으로 변곡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 이후에 밑으로 빠져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20일까지도 빠질 수 있고, 그러나 도찌기 때문에 아래 위에 지금 세력이 매수매도 세력이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에 비하면 유럽이 뉴스를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지우야, 너가 지금 유럽 전일
증시 왜좀 빠졌는가 한번 체크해봐. 유럽이 좀 빠졌어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좀 빠졌어요. 자,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항권에서 좀 힘없이 좀 밀려버렸어요. 1.04% 하락 독일. 그리고 아시아권 보면 상해조합 마이너스 0.48% 하락. 여기도 보면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왔어요. 아직까지 약세예요. 그에 비하면 가권 비교적 횡보권인데 전고점 인근으로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 마이너스 0.27% 하락.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받는 마이너스 0.02% 하락한 그런 금요일이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적당히 그냥 좀 빠졌어요. 0.15% 하락. 이제 다음 주부터는 콜옵션, 풋옵션, 옵션 만기일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주라 해봐야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콜옵션, 풋옵션, 옵션의 영향권에 이제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다음 만기일은 선물도 동시 만기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변동성 상당히 예상된다. 잘 대처하셔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991 계약 매도로 지수 상승 못하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각 한 분들 계시네. 자, 일침 넣겠습니다. 채팅방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채팅방 회원들, 닥터K 일요일날 11시에 방송하는 거 몰라요? 성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홈캐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캐스트를 16,500원. 야, 반토막 났네요. 2017년 12월에 사셨다. 16,500원. 자, 2012년 사셨다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기를 한번 싹 돌아가 볼게요. 비교적 고점에서 사셨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닥터K가 매수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은 빠르게는 여기고, 여기 너무 빨라요. 그런데 여기 정도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한 여기 정도부터는 살수 있어요. 여기 정도 이동하죠. 여기 정도. 자, 그럼 샀으면 이제 추세가 안 꺾이는 우상향일 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잘 갔어요. 언제 살수 있느냐? 여기 사고 그 다음에 또살수 있는 데가 여기 정도 살수 있고요.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빠르게 진행할게요. 여기가 깨지면 뭐라고 그랬죠? 닥터케이가 말하는 넥라인이라 그랬습니다. 60일 깨지면 거의 끝나거든요, 추세가. 어저께 방송 많이 했어요. 자, 복습합니다. 어저께 방송 들었던 분 계시죠? 자, 본인은 20일 인근에서 샀는데 꼭대기예요, 꼭대기. 여기서 얼마입니까? 7,000원에서 2만 원 갔으면 2배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꼭대기 들어가 얼마를 먹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12월에 여기 가격이면 여기 사도 안 되겠지만, 닥터케이가 어저께 강의한 거 여기 전부 다 있네. 이거 하나로 3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사 팔아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다음에는 본인이 못 하시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인근 정도에서 겨우 살수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추세가 깨지는 이 강한 추세 20일 깨지는데 사면 안 돼요.
매수 포인트가 너무 고점에서 사서 잘못됐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버티고 있었고, 반등 시도 넣고 60일이 깨지면 무조건 더 던져야 되는데 또 버텼고, 반등 넣으면 여기가 넥라인이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그래야 되겠나 말을 제가 모가지 따였어요.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목이 따이면 살 수 있습니까? 어제도 그랬습니다. 죽어요. 올라가 봤자 튕겨 내려온다고요. 몇 번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매도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모르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버티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최악은 면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하락하던 추세를 이걸 깨면 안 좋다 했는데 이걸 또 돌파했어요. 그나마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등 시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워낙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위에 저항대가 첩첩이 있습니다. 첩첩이. 이런 식으로. 자, 본인 본전은 일단 둘째로 차치하고요. 본인 본전은 가려면 까마득하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냉정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제 생각이에요. 정답 아닙니다. 자, 일단 이후에 주가 상황에 먼저 설명드리고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어저께 이야기했던 거 고급 기법들 다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제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 한번 더 하고,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를 돌파해냈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좀 갈 만큼 가고, 당연히 저항받을 만한 120일의 저항권에서 갭 상승까지 좋았는데 대박 밀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밀렸는데 20일은 지지한 거는 좋아요. 그리고 올라가나 자꾸 밀리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위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낼 때는 저항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방방방 특별한 경우 아니고 이렇게 못 가고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면서 추세를 자꾸 돌려내면서 우상향으로 지속을 해야만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나간 겁니다. 그것의 초입입니다. 20일과 60일을 돌파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행이고요. 강하게 여기처럼, 자, 전일 반등 시도 나오다 밀려버렸는데 내일 밑으로 안 쳐줘야 돼요.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지겨울 수도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살살 조정 받아야 된다는데 뭐 엉봉이 푹 떨어진다. 본능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같이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 던져야 된다. 이게 옵니다. 그게 안 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죠.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8100원대. 왜? 돌려낸 지지권이기 때문에 잘 안 깰 가능성 높아요. 가능성적으로. 여기는, 자, 튕겨 내려오는 자리니까 계속 밀렸는데 이걸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8100원만 지지하면, 일단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던지기 힘들고, 자, 최종적으로 던지는 거는 한 74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그 전에 더 한번 홀딩 해보시고, 그렇다고 잘 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반등할 때 9000원대 강하게 넘어야 됩니다. 9300원 여기 장대이기 때문에 조정은 슬슬슬, 반등은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돌파하고 나면 여기가 9300원대가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평선들 위에 하나 빼고 이제 다 돌려냅니다. 그럼 슬쩍 밀려도 20일과 60일이 커브 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조정받았다가도 그 지지권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하면 추세 완전 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비실비실하다 밑에 처지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끊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뚫고 올라가도 기회 비용을 많이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기회 비용, 뭔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몇 개월, 제가 생각할 때는 6개월 이상도 걸려도 본전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빠진 기간이 있거든요. 몇 개월입니까? 거의 8개월 아닙니까? 8개월 안에 가면 잘 가는 겁니다. 못 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8개월 안에. 왜? 내려올 때는 힘있게 추세대로 팍 내려오지만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저항이 많기 때문에 가다 눌리고 하면 시간 더 걸려요. 그러면 8-9개월, 심하게는 1년 동안에 물려있는 동안에 다른 데 들어가서 수익 날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전 못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적당히 본인이 인정하고, 손실 인정하고 청산하고 다른 종목 가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세하게.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볼게요.
현대건설 6만원. 현대건설 괜찮아요.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현대건설도 나중에 체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진 딱,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센스 있고, 열정적인 분들은 화면에서 프린트 스크린 하든지, 그거 못하겠으면 핸드폰으로 찍고 할 겁니다.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센스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자, 여기 어저께 말했던, 엘리어트 파동하고 관련된 거예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6입니다. 6. 제가 6부터 10까지는 그냥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했더니 6이더군요. 아까 방송 보니까. 자, 그래서 주식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냐. 이런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매도에 매도. 매도. 왜? 넥 라인이 깨졌다고요. 넥이 깨졌어. 자, 추세가 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깨끗하게. 추세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가던 추세였어.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약간 길게 하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자, 여기 횡복근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종목은 이 추세선하고 이평선하고 매치가 많이 돼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강한 추세선이, 자, 여기서 이렇게 끄면 이렇게 되거든. 20일 깨는 순간 강한 추세는 끝났어.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니까. 잘 가려면.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퉁 하고 강하게 깨졌어. 강하게. 강하게 깨지는데 이유 있다니까요. 무슨 이유? 오를 만큼 올랐다니까요. 어떻게 올랐다? 자, 어떻게 올랐다? 여기 보면, 그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A, B, C로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셨잖아요. 여기 사면 안 된다. 왜? 추세 좋게 가면 좋긴 하나 파동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고점 부위란 말이죠. 밑으로 깨지면 이렇게 A, B, C로 하락 파동을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래서 초보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들어가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 그래 했는지 몰라도 여기는 패스하자는 게 닥터 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6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많아. 셀트리온도 어저께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고점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대전제 1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자, 우상향을 틀어낸 우량한 종목을, 자,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상승 초입이라는 거는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20일에 인근한 목표치가 많이 남은 걸 사자. 보세요. 여기서 샀다. 목표치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보십시오. 대충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목표치 제법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표치가 뭐 흔들림이 많다 안 많다. 흔들림 심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매치가 딱딱딱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저기 꼭대기에 남들 팔란 자리에서 산 게 최고 잘못됐어요. 여기 남들 판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추세가 완전 꺾이는 자리에서 이제 지켜봤다는 거. 여기 샀잖아요 아까. 그죠? 던져야 돼요. 매도해야 돼. 매도. 근데 여기, 자, 깨졌는데 ABC 딱 나오잖아요. 목표치 어느 정도 나왔어요. 반등 나와도 못 넘어간다니까. 이평선의 저항 때문에. 매도하면 할 기회 좋은데 또 안 했어. 또 반등 나왔어요. 여기는 또 비교적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등 놔줬으면 땡큐하고 그냥 아유 손실 축소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매도 타이밍인데 안 했어요. 이평선의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매수 매도 시그널을 잘 포착을 못했든지 아직까지 경험이 많이 없든지. 자, 그래서 상당히 매매 잘못된 매매를 했다.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거 캡처 하시든지 쓰시든지 하세요. 넥 라인이 깨졌다. 넥 라인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매수 포인트는 여기였다.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아니고는 살 데가 없어요. 여기는 사면 안 된다. 여기는 사면 안 된다. 왜?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까지도 왔는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사면 잘못하면 하락 ABC 두드려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넥 라인이 깨졌는데 안 던졌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나 지금 현재 또
아, 추세, 이제 저점 확인하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확인하면서 터냈으니까 여기 지지하고 반등 잡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지 체크하셔라. 그게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돌려내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면 이제 여기 상황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한 절반 정도 상황이 나왔어요. 여기를 만들어낼 매수 타이밍을 가져갈 만한 절반의 상황이 나왔다고요. 조금 더 기다려가 이제 안 꺾이고 돌려내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면 이제 산다고요. 산다고. 이거를 기다려내고 기다렸다가 잘 끌고 와서 잘 팔아내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눌러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주식 생초 탈출 팁의 아주 기본적인 걸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이거 하나만 할 줄 알아도 크게 손해 안 본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은 뭡니까? 수학의 정석. 정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을 해야지. 그냥 그 물론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미분적분 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변형시켜버리면 못 풉니다. 그죠? 그런데 정석을 탄탄하게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 넣으면 자 저번에 TV에서 그걸 본 적 있습니다. 제가 몰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심리 그 다음에 무의식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황농문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몰입에 대한 권위자거든요. 중학생들을 20명인가 모아가지고 공부 좀 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몰입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뭔가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미분적분을 언제쯤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고등학교 좀 가야 가르쳐줍니까? 수학2 뭐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저도 문과 나와가지고요. 근데 중학생들을 그냥 한 방에다가 강의실에다 딱 안에 몰아놓고 몰아넣는다는 표현 좀 그런데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몰입에 대해서 딱 카메라들 전부 다 촬영하면서 자 설명을 다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에 지금까지 배운 미분 적분을 그러니까 모병 상황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집중을 해라. 몰입을 해라. 거기만 딱 몰입을 해라. 온 정신을 거기다 둬라. 그게 집중이 가능한 게 여러 사람이 딱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강의실에서 딱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딱 끌어가니까 애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애들 2시간 만인가도 풀어내는 겁니다. 그 미분 적분의 공식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속 그 안에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풀어낸다니까요. 자 걔들은 수학에 그래도 기본 탄탄한 애들이고 약간 말이 뻗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을 탄탄히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꾸 연구를 하다보면 흐름에 대해서 예측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먼저 닦아놓고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지는 이제 처음 들어왔다 하시면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하시고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면 1강부터 한 148강까지 올려놨습니다. 찬찬히 순서도 생각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서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홈캐스트 했고요. 대한항공 이제 해보죠. 그래서 닥터K는 초몰입 상태입니다. 딴 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오로지 주식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시너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32,000원. 자 이것도 뭐 자 가지고 계신 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방송 다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본인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4월달이면 추세가 다 꺾였네? 32,000원인데 살 자리가 하나도 없네? 근데 샀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거의. 자, 주식은 언제 하라? 이건 비교적 큰 폭으로 보면 박스권인데
큰 포럼은 박스권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권역은 이런 권역이에요. 이런 권역.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여기 깨지면 매도 시그널이에요. 첫 번째 20일 깨지면 여기 지지해야 돼요. 여기 깨지면 뭐가 깨진다? 넥라인 깨지는 거예요. 여기 깨진 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의 깨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반등 나와서 여기 안 깨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가 깨지면 80-90% 이상 깨져요. 왜? 20일이 가장 강한 추세선인데, 단기 추세선인데 깨졌기 때문에 이게 위에 고점을 자꾸 낮추잖아요. 하락 추세 초입이란 겁니다. 하락 추세 초입.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빠지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 그러면 여기를 안 깨는 게 좋은데, 여기도 깨지면 이제 이렇게 쳐져가면 주가는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위에서 빠져야, 그래도 빠지는 것 중에 두 개 중에는 이게 더 나은데, 이렇게 쳐지기 시작하면 이런 트렌드로 밑에서 가기 시작하면 더 안 좋아진다고요. 이런 내용도 추세선 강의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채팅방 회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2,000원 사면 안 된다고요. 4월달에 사셨댔는데, 4월달 맞습니까? 예, 일단 가보죠. 자, 여기는 전고점 돌파라인이에요. 그럼 지지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어거지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지지돼야 되는데 또 깨졌죠? 그럼 여기 저항으로 바뀝니다. 튕겨 내려오죠? 야, 그런데 이걸 돌파해냈어요. 여기를 돌파해놨습니다. 돌파하고 나면 이 저항권이, 이렇게 저항받던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여기 딱 지지되죠? 이 앞에 거 안 봤어요. 자, 여기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위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예, 위에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1번, 2번 중에는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릴 때라도 1번에 있는 게 반등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또 추세선을 또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야, 이 상단도 돌파하네? 그럼 계속 가보죠. 자, 여기까지 잘 지키네니까 상당폭 상승해서, 근데 이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박 깨졌어요. 뭐 갑질 논란 때문입니까? 뭐 그 정도 같은데, 60일 깨지니까 뭐 올라갑니까? 깨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만 배워놔도 문제없다니까요. 이 추세선들 사이에 지지저항이 계속 유지된다고요. 닥터케이 특기가 이겁니다. 이거 잘 잡아내는 거, 지지저항. 그러면 닥터케이가 이렇게 지지저항 잡아내는 거 잘 참고하시면 본인한테 도움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4월달에 샀다 했으니까 완전 추세,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데 샀으니까, 만약 여기서 샀다면 수익 날 때 이거 깨질 때 잘 챙겨야 되는데, 대박 엉봉 떨어지잖아요. 이거 무조건 매도 시그널이에요. 안 던지고 버티니까 그나마 여기 저점들이 있으니까 지지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하락 힘이 더 세니까 팍 깨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관은 별로 매수세가 크게 없고, 기관 외국인 조금 최근에 조금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거는 뭐 진짜 매수세 아닌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 같은 게 환매수 정도 들어온 거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일단 여기 깨면 안 됩니다. 26,000원 깨면 안 되고요. 올라가도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 겁니다. 29,000원. 그거보다 더 전제, 60일 돌파해야 돼요. 60일 돌파. 60일을 28,600원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29,7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돌파할 땐 똑같아요. 아까 똑같습니다. 돌파할 땐 강하게, 다시 눌려줄 땐 스무스하게, 여기처럼. 그리고 20일, 60일 돌려낼 때 이렇게 안 깨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추세 안 좋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비실비실하게 갈 거다, 그렇게 예측되니까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 60일을 돌파하느냐, 20일부터 돌파해야 돼요. 20일도 깨졌으니까. 밑으로 쳐지면 주가 지지부진할 가능성 높으니까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한 게 나아 보인다 판단 들고요. 굳이 더 끌고 가고 싶으시면 이걸 강하게 29,000원대 이상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턴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은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어요. 자, 남북 경협이 관심권에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안 따라잡아요. 닥터케이는
이런 데서 사지 안 그래요.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해서 남북 경협이 쉬었고 온 기회를 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일과 60일 여기 인근까지 5만 6천 원만 안 깨면 자 미국 폼페이오 방북 취소하니까 박살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트럼프는 또 정언이 멋지고 괜찮을 거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다음날인가 바로 그랬습니다. 정언이하고 잘 지내볼 거다. 정언이랑 좀 그렇나? 어쨌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나는 계속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밀고 땡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남북 경협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침이 너무 심한 이런 가벼운 종목들 들어가면 상당히 망고생할 수 있겠죠. 망고생할 수 있는데 저는 현대건설 들어가자 그랬어요. 왜? 남북 경협 중에는 그래도 최우량 종목이고 국민연금에서도 현대건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교적 적당히 눌림목 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강하게 여기 빠져도 여기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닥터케이는 이런 추세 적어도 돌파인 거 아니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20일이 만약에 깨지면 여기 60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가 매수해서 적당히 끊고 나오겠다. 그 전략 그대로 쓴 겁니다. 주가 매수 계속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주가 매수. 그죠? 그래서 여기 짧게는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한번 반등 시도 넣으면 충분하게 수익권 가능하고 포트폴리오로 좀 끌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닥터K 포트폴리오가 여기 GS건설, 저기 현대건설까지 다섯 종목이거든요. 뭐 나쁜 거 있는가 보실래요? 야, 끝내주죠. 44,000원에서 잡았어요. 적당하게 한번 챙겨 먹었고 삼성바이오 들어가서 또 불었습니다. LG화학 적당하니 팔아먹고 또 다시 추가 매수해서 걱정도 안되고요. 현대차 사들어가고 있어요. 현대차 비교적 저점권역에서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 보인다. 중장 2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장기라고 아무 때나서 무조건 우량한 종목이라고 중장기 하면 된다 안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SK텔레콤 최근에는 여기서 사서 5G에 수혜주 통신주 잘했어요. 그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여기 복많은 김여사님이 여기서 잘 먹고 치고받고 잘했어요. 저는 LG U+, 더 괜찮거든요. 단타도 닥터K방의 대표선수 지우선수 들어가서 막 매매도 하던데 강한 종목을 해야 되고 우량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서 중장기 하면 된다. 1999년도 핸드폰 광풍일 때 50만원대 40만원대 들어가서 안 던지고 나왔다면 지금까지도 반토막입니다. 1억 정도 사뒀다. 99년도에 1억이면 지금 시가로 어느 정도 되겠어요? 20억 될까요? 20년인데 집을 하나 사놨다 칩시다. 20억 되고도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5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9억 5천만 날라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비용이란 겁니다. 1억에 반토막 나고도 아까워 죽겠고 중간에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19억 5천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겁니다. 중장기라고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량한 종목이라도 이런 때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적어도 이런 때.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거 캡처하세요. 여러분들. 캡처하세요. 중장기라고 NO 무조건 오케이 NO 여기 샀다면 지금은 20년이 지나도 양양아 넌 캡처하겠지. 왜? 꿈이 있으니까. 너도 최고가 돼보고 싶다며.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TV에 나온 아줌마가 지금 애널이 됐다면서. 너도 할 수 있어. 나이 얼마 안 됐잖아. 30도 안 됐는데 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목숨 걸고 해봐. 목숨 걸고 네 인생이 달라져. 동급 최강 될 수 있어. 옆에서 주위에서 헛소리 하지. 야 그거 해가 뭐해. 그런 이야기 따위 한쪽 길을 듣고 딱 반대쪽으로 나올 때 딱 잡아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쓰레기통 집어 던져버리고 웃어라. 약간 비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겠지. 그래 한 3년 후에 한번 보자. 5년 후에 보자. 딱 그래. 동급 최강이 돼서 못 쫓아온다. 캡처하실랑 캡처하세요. 중장기라고 다 수익 NO 해놓고 딱 제목으로. 자 50분 정도 했습니다.
5분간 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시면 종목 상담 올려놓으시고, 꼭 종목 상담이 아니라도 기법이라든지 전저점 전고점 이게 뭐죠? 내지는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뭐 그 잘 모르겠던데요. 그런 건 남겨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5분간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시청하고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있습니다. 그거 눌러야 모든 알림 수신을 눌러놔야만 모든 알림이 와요. 유튜브가 일부러 안 보낸 거 빼고. 그리고 닥터K 무료방 무료 주식방송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료인데 짜고 들을만하다 SNS 날려주세요. 같이 듣자고. 아시겠죠? 그리고 슈퍼챗 가능합니다. 채팅창 옆에 달러 모양으로 슈퍼챗 하시면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하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천방송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